친구들, 저희가 여기 들어와 봤는데요. 팀원들, 네. 보니까 재밌는 게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여기. 레이싱카도 있고. 자, 친구들, 여기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원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부터 한번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들, 이 중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어떤 건가요? 이거, 캡틴도 왔을 때 이거 먼저 할 것 같았어요. 카레이서 체험입니다. 혹시 친구들 카레이서가 어떤 건지 궁금하지 않나요? 가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친구들 지금 카레이싱 체험하러 왔잖아요. 여기에서 타는 자동차를 레이싱카라고 그러고요. 이 레이싱카를 타고 운전하는 선수를 카레이서라고 해요. 그렇다면 친구들이 카레이서가 돼서 대회에 나갔을 때 친구들 뭐가 필요할까요? 헬멧. 그렇죠. 헬멧이나 안전벨트, 그다음에 유니폼, 다른 보호장구 등 사고로부터 카레이서를 보호해줄 수 있는 개인 보호장비들이 필요하고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타요. 그렇죠. 자동차가 빨라야 되겠죠? 네. 느리다면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빠르고 튼튼한 성능 좋은 레이싱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매우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동료 카레이서들도 그 사고에 휘말려서 크게 다칠 수 있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친구들도 오늘 친구들이 자동차를 타면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그리고 친구들이 탈 레이싱카의 작동 방법에 관한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잘 볼 수 있나요? 네! 네! 죽치합니다.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화이팅! 어떡하냐? 나왔네? 아, 왠지 나 이 카메라 눈이 부서질 것 같은 느낌? 네, 총 세 바퀴를 돌면서 첫 번째 바퀴, 두 번째 바퀴 도는 시간을 측정해서 순위가 저 모니터에 나타날 거예요. 했죠? 네, 자, 친구부터 3, 2, 1 출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세 바퀴 돌 거예요. 자, 친구도 출발! 이제 내가 따라 죽으면 죽겠다! 멈춰볼까요? 네. 자, 멈춰볼게요. 빠꾸날 수 잘했구나. 자, 이제 결과 확인해볼까요? 자, 1등은? 과연! 자, 1등은? 예진 대원이랑 약 1초 정도 차이 나게 1등 했어요. 아, 태연이가 1등인 거죠? 네, 캡틴이 1등, 캡틴이 1등. 왜요? 캡틴 뒤에서 1등.